Jesus Christ is everything. He's our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충분하십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독특한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며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독특한 일을 행하고 계셔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가족.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 되시고 주의 얼굴을 더 구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더 머물 때 주님을 더 예배하고 주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더 거하실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 하나 되게 녹이고 계십니다. 주님의 꿈이 성취되고 에덴 농산에서 하셨던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가 응답되는 때입니다.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고 그리고 보좌에 계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전부이십니다.